김정남이 암살 당한 후에 아들 김한솔이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관심이었는데 행방이 아주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김한솔이 이틀 전에 친척에게 자신이 무사하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또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 건지 김한솔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제공과 시신 인도 요청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김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버지 김정남 암살 이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김한솔이 지난 금요일 고맙버린 이남옥 씨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남의 외사촌 누나인 이남옥 씨 측에 따르면 김한솔이 이틀 전이 씨에게 나와 가족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김한솔은 그동안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이남옥 씨와 꾸준히 접촉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암살 직후 열흘 넘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김한솔 가족은 중국 당국의 보호와 통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솔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해옴에 따라 앞으로 김정남 시신 인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한솔 남매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대신 DNA 샘플을 보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Nobody, no family members has. 김한솔이 DNA를 보냈을 경우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시신을 김한솔에게 인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